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만입니다. 오늘 우리 수업하기 전에요, 여러분 재밌는 영화 예고편 한편 먼저 보고 시작해 볼게요. 같이 보실까요? You had a choose not to. The end you always feared is coming, and the blood will be on your hands. The fallout of all your good intentions. You had a terrible choice to make in Berlin, one life over millions, and now the world is at risk. This is the CIA's mission. If he had held on to the plutonium, we wouldn't be having this conversation. His team would be dead. Yes, they would. That's the job.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involved in. You need to walk away. Please don't make me go through you. How many times has Hunt's government betrayed him, disavowed him, cast him aside? How long before a man like that has had enough? You can't fight the friction! So! You can't take the pressure! So! Ethan, that's not who we are. Maybe we need to reconsider that. You can't fight the friction! So, how is he? Oh, you know. Same old Ethan. I find it best not to look.재밌게 보셨나요? 미션 임파서블 6가 이번 여름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영화 재밌게 많이 보시겠지만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 재미없는 영화도 예고편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래서 제가 예고편을 보다가 문득 아, 이것도 정말 좋은 영어 공부의 소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까지 미국 드라마, 미드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리스닝과 그리고 또 이렇게 받아 적기 공부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영화 예고편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처음이에요. 영화 예고편은 전체 내용을 함축적으로 그 짧게 담은 줄거리가 다 담겨 있잖아요. 이 예고편을 봤을 때 사실 이 이미지, 그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죠. 그 대화들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그 대화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다 들어볼 거고요. 우리는 단어 적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이 말을 쭉 했을 때 그 한마디를 모두 다 알아듣기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 문장을 자꾸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못하시는 소리가 있더라도 그 장면에서 보여지는 상황과 문맥이 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 문맥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뜻을 맞추셔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리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리셨다면 틀린 거대로 좋은 거예요. 왜냐면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맞춰보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들려드릴게요. Your mission. Should you choose to accept it?
어떻게 쓰셨나요? Your mission, should you choose to accept it. 이렇게 들으셨나요? 여기서 조금 듣기 힘드셨던 발음은 accept 라고 우리가 배웠던 그 accept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다 라고 할 때 accept, accept 이렇게 하는데요. 그 발음이 뭔가를 제외하다라는 accept와 헷갈리시면 안 되지만 이 발음은 accept 라고 하셔서요. Should you choose to accept it? 처음에 쓰인 should는 if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메일을 쓸 때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contact me.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질문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할 때 그래서 너가 그거를 받아들였니? 안 받아들였니?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세요. Should you choose to accept it? 이렇게 쓰셨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 대사 가볼게요. I wonder, did you ever choose not to? I wonder, did you ever choose not to?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가는데요. 사실 여기 현지에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동양인을 봤을 때 원어민들이 두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외국인인 줄 모르고 그냥 영어를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영어를 하는 거 이렇게 수룩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영어를 못한다고 보는 그런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룩 지나가는 이 말이 원래 우리가 99%를 그렇게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듣기를 할 때 너무 천천히 느리거나 단어별로 들어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를 비추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소리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들을게요. I wonder, did you ever choose not to? 세 번째 마지막까지 들으셨는데요. I wonder, did you ever choose not to? 이렇게 들으셨나요? I wonder, did you ever choose not to? I wonder, did you ever choose not to? 그러니까 내가, 야, 너 이런 적 있었니? 이러는 거죠. ever을 넣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 한 번이라도 선택을 안 해본 적은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Ethan Hunt라는 이 그 주인공이 항상 미션을 받으면 impossible이잖아요. 불가능한 게 없게 했어야만 했는데 한 번도 그거를 선택을 안 한 적은 없다는 거죠. 다음 얘기 한번 또 들어볼게요. The end you always feared is coming. The end you always feared is coming. The end를 앞에서 잡으셨나요? The end you always feared is coming 이라고 말을 했어요. 너가 항상 fear이라는 건요. 우리가 공포라고들 많이 하는데 정말 무서워하는 거 그거죠. 너가 항상 무서워했던 그게 이제 그 끝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뒤에서 들렸던 우리 남자분은요. 완전 스탠다드 아메리카 그 발음은 아니에요. 좀 이렇게 유럽계가 섞이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영어는 꼭 미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다른 국가의 사람들의 액센트가 섞여 있는 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의미를 잡는 게 중요하지 소리를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답 확인하고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The end you always feared is coming. And the blood will be on your hands. And the blood will be on your hands. 자, 순식간에 이번에도 끝났죠? 이게 그래도 이 사람 나름대로 천천히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이 막 기분 좋아서 빨리 쭈룩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nd the blood will be on your hands. The blood will be on your hands. And the blood will be on your hands. 우리 다음 거 또 가볼게요. The fallout of all your good intentions. The fallout of all your good intentions. 첫 번째 단어 혹시 잡으셨나요? The fallout of all your good intentions 라고 말을 했어요. The fallout of all your good intentions. The fallout. 그 fallout의 의미는요.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림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거를 사전을 찾으시면은 뭐 핵물질에 무슨 폭탄이 터지고 나서 이 낙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좋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 뒤에 뭔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fallout이라고 말을 해요. The fallout of all your good intentions. 너가 다 잘하려고 했던 그
의도죠. 인텐션스는 잘하려고 했던 그 이면에 어떤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The fallout of all your good intentions. You had a terrible choice to make in Berlin. One life over millions. 다시 들어보세요. You had a terrible choice to make in Berlin. One life over millions. 마지막. You had a terrible choice to make in Berlin. One life over millions. 혹시 문장을 다 쓰셨나요? 그러면 정말 잘했습니다. You had a terrible choice to make in Berlin. 이렇게 말했죠. You had a terrible choice to make in Berlin. 베를린, 독일 베를린 아시죠? You had a terrible choice to make in Berlin. 그리고 그 뒤에 one life over millions. over 넘어가서 one life over millions 하면 choose A over B. A가 B를 넘어가서 있는 거니까 A가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One life over millions. 하나의 생명이 지금 수백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 얘기죠. The world is at risk. This is the CIA's mission. If he had held on to the plutonium, we wouldn't be having this conversation. The world is at risk. This is the CIA's mission. If he had held on to the plutonium, we wouldn't be having this conversation. At risk. 여러분 이렇게 수고를 많이 외웠죠? Now the world is at risk. Now the world is at risk. Now the world is at risk. 이제 지금 우리 세계가 이제 위험에 빠졌다. CIA 들리시고 미션 들리셨죠? This is 중요한 건 관사예요. The CIA's mission. 이렇게 들으셨어야지만 됩니다. 이거 CIA가 하는 일인데, 우리 임무인데 이런 거죠. If he had held on to the plutonium, we wouldn't be having this conversation. 중요한 문장이 나왔는데요. 들으셨나요? If he had held on to the plutonium. 이라고 말을 했어요. If he had held on to the plutonium. 만약에 플루토늄을 걔가 had PP 여러분 들리셨죠? 가정법이라고 뭐 이렇게 배웠던 거 있잖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면서 배웠던 그 had PP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가정법 과거 완료 뭐 이런 식의 문법 용어가 중요한 거는 정말 아니에요. 한 시제가 더 앞으로 갔으면은 아 이렇게 안 했었더라면 옛날에 이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If he had held on to the plutonium 이라고 말을 했죠. 만약에 그 사람이 hold on to 꽉 쥐고 있는 거니까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지켜서 잘 지켰었더라면 이 얘기죠. 우리가 왜 아,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 잘 하죠. 그거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몰랐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때 알았었더라면 그때 바로 If I had known about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If I had held on to the plutonium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있었더라면 We wouldn't be having this conversation. 우리 이런 대화 지금 안 나누고 있을걸?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었을 거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We wouldn't be having this conversation. 지금 이 얘기를 왜 해? 이런 얘기인 거죠. We wouldn't be having this conversation. 잘하셨어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His team would be dead. Yes, they would. That's the job. His team would be dead. Yes, they would. That's the job. 여자가 하는 말이 Yes, they would. 그 당연하지. They would be dead. 왜냐면 That's the job.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게 걔네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 다음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involved in. You need to walk away. Please don't make me go through you. You don't know you need them. 우리가 보통 수거라고 하는 그 말이 많이 들리셨나요? 근데 그대로 하는 것보다 뜻을 잡고 가면요. 맨 처음에 이 여자 주인공이 탐 크루즈한테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involved in. 이렇게 말을 하죠.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involved in. 그 be involved in 해가지고 뭐와 관련이 있다, 관계 있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냥 엮여 있으면은 be involved in이에요. 그 안에 낑겨 있으면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involved in. 너가 무슨 일에 지금 관여가 되는지는 정말 이해를 못할 거야, 모를 거야 라고 하죠. 그래서 탐 크루즈가 하는 말이 You need to walk away. 이렇게 말을 해요. Walk away. 걸어서 멀리 가는 거니까 모른 척하고 가야 된다라는 뜻이라서 쌩간다라는 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가.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여자가 Please don't make me go through you 라고 말을 해요. Go through.
go도 알고 through도 아시는데요. 이 그림이 잡히시나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렇게 통해서 가는 그 그림보다는 뚫고 가는 그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누구한테 메시지를 남길 때,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단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뚫고 가야 되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Please don't make me go through you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왜 한국어로는 나를 밟고 가라 그러죠? 나를 여기를 뚫고 가는 그림이니까 그 의미는 I will kill you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밟고 이렇게 뚫고 가는 건 죽인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보이시죠? 그래서 I can kill you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음 거 넘어갈게요.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involved in. You need to walk away. Please don't make me go through you. 다 들으셨죠? How many times has Hunt's government betrayed him, disavowed him, cast him aside? How many times has Hunt's government betrayed him, disavowed him, cast him aside? 비슷한 단어가 paraphrasing이 돼서 나왔는데요. 다시 한 번만 들어보실게요. How many times has Hunt's government betrayed him, disavowed him, cast him aside? How many times has Hunt's government betrayed him 이라고 말을 하죠. has betrayed 나와서 이제까지 도대체 몇 번이나 쭉 Hunt's government 탐 크루즈가 영화 속의 주인공 이름이 Ethan Hunt예요. 그래서 Hunt가 모시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배신을 많이 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disavowed him 이라고 말을 해요. vow라고 하면은 어떤 서약을 정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맹세를 하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disavowed 하면은 그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채 하는 거죠. 그냥 없는 척,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쌩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cast him aside 라고 말하죠. cast는 이렇게 확 던지는 그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ast him aside 하면은 구석탱이로 던져서 없애 throw him away 랑 똑같은 말이에요. 버려버렸다. 자, 그 의미 잡으시고 다시 한 번만 들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How many times has Hunt's government betrayed him, disavowed him, cast him aside? How many times has Hunt's government betrayed him, disavowed him, cast him aside? 다음 거 넘어갈게요. How long before a man like that has had enough? How long before a man like that has had enough? How long before a man like that? 얼마나 오랫동안에 그러고 나서 한 남자가 말을 하죠. Has it enough? Yeah, has it enough? 충분히 라고 하는데요. 할 만큼 했다. 그만큼 정말 많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Has it enough?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How long before a man like that has had enough? So... 아까 그 여자가 톰 크루즈한테 총을 쏘는 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었다는 그 의미예요. Ethan, that's not who we are. Maybe we need to reconsider that. 액션 장면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흑인 남자가 말한 그 한마디랑 그리고 톰 크루즈가 말한 그 한마디 다시 들어볼게요. Ethan, that's not who we are. Maybe we need to reconsider that. 자, 들으셨나요? Ethan, that's not who we are 이라고 말을 했어요. Ethan, that's not who we are. 굉장히 굵은 목소리로 말을 했죠. 그게 우리가 아니잖아 했고요. 톰 크루즈가 했던 말은 Maybe we need to reconsider that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걸. 그거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Maybe we need to reconsider that. 다음 거 넘어갈게요. So, how is he? Oh, you know. Same old Ethan. So, how is he? Oh, you know. Same old Ethan. Oh. 여자가 물어보죠. So, how is he? 그래서 걔 어때? 그러니까 same old Ethan 이라고 말을 해요. Same old Ethan. 우리 how are you 라는 인사에 대해서 same old, same old 이런 거 했었잖아요. 똑같지 뭐. 그래서 그 말은 he is
still the same. 이 말이죠. He's still the same. 똑같지 뭐. 자, 다음 거. What the hell is he doing? I find it best not to look. 자, 순식간에 지나간 이 두 남녀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What the hell is he doing? I find it best not to look. 여자가 그래서 한 말은 What the hell is doing? What the hell is doing?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니까 남자가 자꾸 뛸 때 하는 말이 뭐 다 알잖아. 쟤 지금 미친 짓 하는 거야. 그런 얘기인 거죠. 오늘은 미션 임파서블 6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듣기 연습을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고 또 말하는 연습까지 같이 해봤어요.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요. 어떤 사운드를 내가 어떤 의미였는데 놓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말을 또 같이 여러분 아시죠? 녹음하셔서 나는 얼만큼 비슷하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여기 원어민들만큼 유창한 구사력을 막 자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요,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은 정도고요. 우리는 우리 뜻을 알릴 수 있는 정도의 발음과 그 정도의 문장 구사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Your mission. Should you choose to accept it? I wonder, did you ever choose not to? The end you always feared is coming. And the blood will be on your hands. The fallout of all your good intentions. You had a terrible choice to make in Berlin. One life over millions. And now the world is at risk. This is the CIA's mission. If he had held on to the plutonium, we wouldn't be having this conversation. His team would be dead. Yes, they would. That's the job. Down with the victims. We both know you need them. You don't understand what you're involved in. You need to walk away. Please don't make me go through you. How many times has Hunt's government betrayed him, disavowed him, cast him aside? How long before a man like that has had enough? You can't break the friction. So you can't take the pressure. So Ethan, that's not who we are. Maybe we need to reconsider that. You can't fight the friction! So, how is he? Oh, you know. Same old Ethan. What are you doing? I find it best not to look.